지역교회의 현실 속에서는 이거를 뭐 교역자 혼자 이걸 구현하기가 참 그렇죠. 어렵고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를 무료로 제작을 해서. 안녕하세요. 유목민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죠. 오륜교회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부서에서 메타버스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강동구 성내동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오륜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이 건물이 오륜교회 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유, 오시는데 어렵지 않으셨죠? 네네네. 주부 한 장만. 네네. 아, 네. 오늘 메타버스 데이 핸드아웃입니다. 아. 목사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시간을 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데이라고 해서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잘 나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배제시켰어요. 자기의 인생에 그때가 프라임 타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강성현 목사님은 꿈이 있는 미래에서 메타버스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핸드폰과 멀티택트 활용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반 선생님들에게 링크를 보내드렸고요. 앞에 QR코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QR코드 사용하실 줄 아시죠? 이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무엇을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한번 기록해보시고요. 여러분 함께 가기 위해서 약간의 트릭을 넣었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죄하고 숫자 0, 0을 입력하시면 문의가 됩니다. 해볼까요? 네, 그러면 다음 방으로 넘어가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방을 나가기 위한 답이 뭘까요, 여러분? 징계입니다. 징계를 그냥 입력하면 문이 안 열립니다. 징계 숫자 1, 1 입력하시고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층에 와이파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팀에 다음 달에는 와이파이가 되도록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설치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킹덤 빌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안녕하세요. 어머. 잘 지내고 있어요? 유튜브 하세요? 아니 그냥 교회 탐방 좀 다니고 청소년부에서 메타버스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8시 예배를 탐방했고요. VR 같은 경우는 온누리교회에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고 운동용으로 VR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메타버스는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척 궁금함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네네. 주일 사역은 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직원처럼 아, 주 5일째 근무. 네, 주 5일째 근무를 합니다. 오늘 추가 근무. 네, 결국에 이게 한국교회에 좀 쓰이려면 지역교회들이 써야 하잖아요. 지역교회에서 사용하기가 좀 버거워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 저희가 컨설팅처럼 가서 이제 해드리고 주일 커리큘럼에 맞춰서 사사 이야기를 주제로 소그룹 시간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와 몰입감을 주었습니다. 메타버스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놀이터 같은 영역이 되었으니 오프라인 공간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을 시도해보고 있는 거예요. 와.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핸드폰 하면서 보는데 제가 그 사이에 이제 메시지 같이 전달하는 거죠. 그걸 멀티택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와 환경에 맞서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려는 모습과 사역자와 교사, 교육 콘텐츠가 없는 교회에 자생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비전을 가진 저희 꿈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제 메타버스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메타버스 데이를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꼭 신청하지 않더라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배포하고 이런 자료들도 다 PDF로 홈페이지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각 교회에 맞게 메타버스 사용을 하시면 제주도에 있는 교회도 신청을 하셨거든요. 5명 아이들. 여기 5명이랑 선생님이랑 둘러모아서 하면 사실 그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메타버스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려는 오륜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메타버스 용이 너무 비싸요. 지역교회들도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 금방 멈추었던 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작자 그리고 그걸 홍보하는 어떤 디자인 같은 마케팅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3년치 커리큘럼의 메타버스를 다 만드는 거예요. 공과로. 매주.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삼손 내가 너 도와줄게 하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샘물을 콸콸콸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와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와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게요. 우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정말 특별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 초등기 3학년 모유에 이제부터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아이들과 소통하며 설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린이 설교는 말 그대로 어린이 설교라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일반 교육학에서도 학습자의 욕구를 분석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학습자의 피로를 인식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 같은 분, 친구 같은 어른이 해주는 하나님 말씀. 매주 꿈미에서 제공하는 요송이 있었습니다. 요송은 말씀 암송 율동 영상인데 지금 부르는 찬양이 요송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꿈미 원포인트 통합교육에 필요한 매주 외운 말씀들을 이제 노래로 해서 아이들이 매주 암송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수요 저녁 예배, 어린이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세워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희 이제 오륜교회에서 어린이 수요예배, 어린이 금요예배가 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금요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시작해서 동일하게 마치면 그만큼 애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때 한 시간씩 합니다. 오륜교회는 꿈이 있는 미래, 꿈미라는 교육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교육부도 꿈미 교육부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첫 시작은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이 한국교회 70%가 미자리교회고 미자리교회 이제 70%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자가 없다라는 충격적인 이제 그 기사를 보시고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 미자리교회들 중에서 주일학교 사역자가 없는 교회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공급해 주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꿈미에서는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원포인트를 통한 세대 간 통합 교육입니다. 사역의 핵심 철학은 원포인트 통합 교육입니다. 영유아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원포인트로 온 교회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출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역이 이제 주된 사역이죠. 정기 간행물로 공과 교재를 만들죠. 미취학, 취학, 청소년 이렇게 교재를 만들고 있고요. 실제적인 내용이 관련된 책 니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8권 정도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 프루닝이라는 업체랑 함께 이제 교적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출시를 했어요. 학생 관리, 학생 주중 관리, 부모 관리,
달란트 시장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려면 아무래도 주중과 주말이라는 이 시간차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타버스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죠. 대표적인 플랫폼인 이제 로블록스랑 이제 잽을 통해서 두 가지 버전을 다 갖고 있고요. 지역교회의 현실 속에서는 교육자 혼자 이걸 구현하기가 참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를 무료로 제작을 해서 분양을 해드립니다. 페어처치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부서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그게 가능한데 취약부 아이들은 부모님들 중에 교육 방식에 따라서는 스마트폰을 허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의 참관 하에 뭐 PC로 하든지 주중 학습으로 그거는 좀 초등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취약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네네 맞습니다. 또 교회와 가정, 학교의 연결,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꿈있는 미래가 다루고 있는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 가정 사역, 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이 세 개의 기관이 연합이 되어질 때 잘 온전히 믿음의 기성세대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믿고 있거든요. 교회 사역은 가정사역은 특별히 가정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선은 이제 1, 2, 3 가정예배라고 저희가 매주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미취학, 취학, 청소년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가정예배 컨텐츠를 영상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본문이 주일날 배운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온가족 큐티 캠페인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세대통합형 큐티를 한번 해보자. 학교 사역은 이제 꿈미 교육국에서 3월부터 이제 스쿨처치를 시작을 합니다. 자율 동아리 형태로 해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송파 강동 지역에 그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들과도 저희가 연합을 해갔고요. 또 지역교회와 꿈미 철학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교회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꿈미 교재를 사용하는 교회가 한 6천여 교회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11개 지부가 있어요. 또 꿈미를 소개하는 교육 컨설팅 및 사역자와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CCET가 이제 티처, 그래서 이제 교사 과정이고요. CCED가 디렉터의 사역자 과정으로 나눠서 3월에 이제 개강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자율 동아리를 학교에 들어가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을 저희가 개설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목사님이 상가 개척교회 시절에 한국교회를 섬겨라,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품어라 라고 주셨을 때 그 비전을 붙잡고 지금까지 이제 정말 표대를 향해 달려오셨거든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오륜교회 교육국 사역자들 15분이 계신데 그분들과 비전을 정말 철저하게 공유를 합니다. 비전 공동체니까. 저희의 소망은 꿈미 교육을 하게 되면 이러합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꿈미 교육의 모델 하우스가 꿈미 교육국이 됐으면 좋겠다. 15년 전에 차세대 교역자로 처음 시작할 때 이력서를 작성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졌던 비전이 더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어 멋지게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륜교회 꿈미 사역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배우고 도전되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오륜교회에서 청소년부 메타버스데이 참여하고 2학년, 3학년 부서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God bless you.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 교육국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1, 2회차 때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행방 송출하는 개념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현장에서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도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열었을 때 현장과 온라인과 메타버스 이 세 개 채널을 갖고 제가 21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21일 기준으로 해서 15,000여 명의 아이들이 이제 오륜교회 현장에 어린아이 교회 참여를 했었고요. 메타버스에는 매일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접속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더 많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